오랜만에 가족 외출에 맛있는 짜장면까지 먹게 됐으니 오늘 사나의 기분은 최고입니다. 야. 제가 오기 전에 머리가 감했었어. 와서 보니까 머리가 여튼데. 아니 내가 왔을 때부터 허였지. 너 사진 내 찍어놓은 거 못 봤어? 새카맣게 나. 너 오고 또. 아니야, 너 할아버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게다가 내친 김에 문구점까지 들를 참인데요. 뭐 필요한 거야? 앞에서 이렇게 그 병원 들어가는 그런 거 빨리 골라. 검은색 펜. 예, 예, 예.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것들만 잔뜩 골랐네요. 아이 걱정하지 마. 난 라면 끓여 먹어도 되니까. 난 뭐 없으면 개라면에도 먹어야지. 물 못 끓이면 어떡해. 개라면. 개밥을 먹어. 야, 개밥을 맛있겠는데요? 먹어. 부엌밥대기에다? 그럼 그거 넣으면 뭐 진짜 맛있지. 난 들어갈게. 예, 안녕하세요. 오케이. 나중에 봬요. 나중에 봐. 안 보지. 안 봐도 되니까. 개들과 고추밭 때문에 할아버지만 다시 소탱이골로 올라갔는데요. 할머니는 혼자 고생할 할아버지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. 사나야. 네? 비 안 오면 소탱이 올라가자. 할머니. 왜? 여기서 살면 안 돼요? 어떻게 여기서 살아? 여기서 그냥 살아. 여기서 살면 누가 건리겠냐? 어. 누가 줘? 내가. 돈 있어야지. 비 안 오면 올라가서 할아버지도 도와드리고 그래야지. 우리만 편하게 있으면 어떡해. 그렇게 앉아서 해라 좀. 다음날 아침 스쿨버스 한 번만 타면 끝이니 아랫마을에선 등교길이 참 쉽습니다. 네. 그런데 오늘따라 술렁이는 교실. 네. 아는 사람 누구예요? 약간 절로 들어보세요. 얘들아. 잠깐. 바로 수학 단원평가 때문인 모양인데요. 만점인 건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쉬운 문제인데 틀리면은 돈이 좀 아깝겠죠? 그러니까 다시 한번. 그 흔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도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나입니다. 이 수가 얼마인지 일단 쓰고 그 수의 자릿수별로 보고요. 알겠죠? 그치? 지금 많이 틀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틀린 게 좀 있죠? 이거 가서 틀린 거 복지부터 사와. 알겠죠?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습니다. 기상포하다. 제발 있어라. 오기 싫다. 아랫마을에 오니까 조금은 여유가 생긴 걸까요? 오랜만에 친구 시연이네 집에 놀러 왔습니다. 비가 와서 꺼내서 맛있게 끝. 양념추에 올리고 우유 마실 거야? 오미자차 마실 거야? 우유요? 저 우유. 하나 예전에는 우유 안 마셨는데 지금 우유 잘 마셔. 수유 하나. 또 은정수가 네 개로 흘린다 이제. 35. 35? 맛있게 먹어. 지금도 그림 많이 그려? 응. 이거 그리자. 정성 가득한 샌드위치도 먹었겠다. 보답을 해야겠죠? 아니요. 먹을래요. 뭐야?